내일 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내일 간판주는 KT 서브마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KT가 지금 3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저 광 케이블 그리고 해저 전력 케이블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KT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관련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뭉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회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관계 없는 회사들을 지금 매각하는 M&A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서브마린이 M&A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저까지만 해도 KT 서브마린이 뭐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풍력발전 수혜주로 등극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KT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브마린은 M&A 이슈 매각에 올랐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KT 하이텔 그리고 KTM 엠하우스가 합병을 하면서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을 했고 금년 1월 같은 경우는 KT 파워텔을 제조업체인 보안장비업체죠. IDS에 매각을 했습니다. KT 서브마린은 지금 얼마 전에 또 이 주가가 또 급등하고 했던 게 이슈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NEC 코퍼레이션의 수주를 받았죠. 한 67억 원 정도. 그래서 작년 매출 대비 12.9%를 내고 있는데 이거 목표가는 한 제가 한 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은 6,500원을 지킨다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연봉상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 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홍희진 대표님의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참 좋은 여행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코로나 지금 관련주이기도 하죠. 코로나 피해주였는데 이제는 조금 수혜주로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확진자 감소에 따른 어떤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종목에 조금 비춰주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시면 아직까지는 매출액이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부터 여행객 수요가 많아지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전고점 13,000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13,000원 돌파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나.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는 전략을 드렸고요.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비싸지 않고 그동안의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대그린푸드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은 조금 빠집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음식료 오늘 뭐 CJ제일제당이라든지 대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급식,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외식 사업, 그 다음에 식자재 공급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인데 중요한 건 코로나 피해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감소가 된다면 역시 매출액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우려감이 조금 오늘 좀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좀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PBR 0.5배, 그 다음에 12개월 포워드 PR 같은 경우는 11배로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에서 2016년도까지 고점을 찍고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3,000원 라인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지지 라인이 이제는 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이제 급락인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분명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3,000원 박스권 상단이 좀 돌파가 된 다음에 13,000원까지는 좀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00원 라인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우려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우리가 조금 극복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맞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주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풀무원이나 롯데칠성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현대그린푸드는 오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두 분 여기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